엔드댄이라고 하는 콤비네이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봤을 때 우리가 또 옵션 내에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리턴됐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엔드댄입니다. 엔드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던 내용, 지난 에피소드의 Combinators Maps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엔드댄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일단 엔드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고 지난 에피소드 내용을 엔드댄을 써서 다시 한번 새로 코드를 새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이남에서 푸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코론 블루, 스테이크 스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데이 이남은 Monday, Tuesday, Wednesday 세 개입니다. 그래서 have ingredient 얘는 재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은 OK, some food가 되는 것이고 some을 내놓고 없으면은 none입니다. 그죠? 그래서 food. 얘들의 재료, 얘의 재료가 있는지, 얘의 재료가 있는지, 얘의 재료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have ingredient 펑션이 하는 역할이고, have recipe는 이렇게 합니다. recipe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리법, 요리 방법. 그리고 cordon bleu라는 음식이 있으면 요리법이 없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some food를 return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뭐 day나면 별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쿠크블 해서 버전 1 푸드를 인풋 받아서 옵션 푸드 그죠? 푸드를 리턴하는 거예요. 푸드를 인풋 받아서 그러니까 이남이죠. 이남 푸드를 인풋 받아서 옵션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치 have recipe에 푸드를 넣고 푸드를 넣으면은 have recipe에 푸드에 들어가면은 뭔가 나오죠. 이남이 또 옵션이 리턴되죠. 그 옵션이 리턴이 되면은 그 옵션 리턴 받은 것을 보고 한번더 have ingredient 재차 푸드를 넣어서 또 다시 푸드 have ingredient를 호출하죠. 그래서 또한 이렇게 난인 경우에 난, 썬푸드인 경우 썬푸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옵션 속에 옵션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옵션을 평평하게 펼쳐 나가죠. 이것을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던 플랫맵 기억나시나요? RxJS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RxJS 수업 한번 혹시 RxJS 6 우리 강의 올라와 있죠? RxJS 6 버전 6.0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러스트에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러스트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그냥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RxJS 버전 6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플랫맵이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에 들어있는 것을 빼서 새로 옵션이 있으면은 이걸 그냥 그 안에서 푸드만 뽑아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이 부분이 플랫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플랫맵입니다. 정말 이게 패턴 매칭의 아름다움입니다. 썸 푸드인 경우 이 푸드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썸은 빼놓고 푸드만 뽑아서 여기다 딱 담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게 이겁니다. Have recipe 넣고 and then have ingredient 그죠? 이 과정을 그대로 하나의 RxJS는 엔드댄이 아니라 플랫맵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뭔가 리턴되고 그것을 다시 또 여기서 옵션이 리턴되고 그 옵션에서 밸류만 뽑아서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전에는 옵션이 있었고 그 속에 또 다시 옵션이 들어가고 그 속에 T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옵션 T로 끝납니다. 훨씬 낫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eat 같은 경우 푸드를 받고 데이를 받고 해서
쿠크블 버전 2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버전 2로 할 수도 있고 버전 1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버전 1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결과 한 결과가 요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리사이프가 없고 얘는 재료가 없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지만 얘는 돼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있죠? 그거 요 이전 코드 어떤 건가요? 요거죠. 요것을 좀 전에 본 것처럼 and then을 써서 한번 혹은 and then이나 또는 and then을 써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